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오래된 집에 사는 취약계층은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안산시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무료 시설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주현 기자입니다. 택배 배달 일을 하는 도상원 씨.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방 안 콘센트엔 전열기 등 더 많은 전기 장치가 연결됐습니다. 과부하 등으로 자칫 안전에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전기 기술 자원봉사자들이 도시 집을 찾아 복잡하게 얽힌 전선을 정리하고 배전반도 교체했습니다. 한 30년 되다 보니까 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예. 이번에 잘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이게 동절기에는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단기의 성능이 떨어지면 화재하고 직접 연관이 됩니다. 설비를 손보는데 5-60만 원 드는 비용 부담에 손댈 엄두를 못 냈던 도 씨는 비로소 안도합니다. 제가 엄두가 안 났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시에서 해주시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안산시는 노후 전기시설 무료 개선 사업을 지난 2007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568가구를 도왔습니다. 안산시가 시설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전기공사협의회 안산시 협의회 회원들이 재능을 기부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에너지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조명과 콘센트, 배선과 누전 차단기를 점검하고 교체합니다. 고령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노화된 전기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찾아내 개선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산시는 올해엔 30가구를 선정해 본격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한주환입니다.